자갑니다. 11월 모의고사. 갑니다. 자, 33번이에요. 자, 보세요. 빈칸에 들어갈 만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하고도 했어? 아직 안 했어? 그럼 모의고사 보기만, 시험만 본 거지? 자, 그러면 이거 맞췄어, 안 맞췄어, 이거? 이거는 난이도 하입니다, 하. 그지? 뭐 틀렸어, 이거를? 틀릴 게 어딨어, 이거? 여보세요, 갑니다. 자, 보세요. 토마스 에디슨. 그지? 얘 지금 누구예요? 주인공 등장했지, 주인공. 그지? 주인공. 이 사람이 지금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죠?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 읽어볼게. 인디드는 뭐죠? 실제로. 정말로. Was a creative genius. 그지? 그지? 창의적인 천재였다. 하지만, 여기 빨간 펜입니다. 지금 바로 작가가 뭘 제안했지? 벗을 주고, 토마스 에디슨에 대해서 지금 이 천재라는 거는 인정하는데 이 뒷말 여기 뭐 해야 되는 거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우리 지금 첫 문장이기도 하고 그죠? 그지?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배운 거 나왔다 저번에 예전에 배운 거 기적의 구문 해가지고 이걸 모르면 그냥 읽으셔야 돼. 자, it was not until he discovered some of the principle of marketing that he found increased success.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떤 거지? 만약에 모르면 그냥 읽어야 돼. 잘 봐. 그것은 언제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지. 그가 발견할 때까지는 아니었어. 그지? 원리를, 마케팅의 원리를. 그래서 드디어 그는 발견했어. 증가된 성공을.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그죠? 대충 이해도 됩니다. 그죠? 정확히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가야 되죠? 시작. It was until 이제 문장이 나가죠. 여기를 이제 크게 A라고 본다면 개놓고 that 뒤 다시 문장이 나가겠죠. 여기 이제 크게 이제 B라고 보면 이렇게 읽으셔야겠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비 현재면 하다 과거면 했다. 한 번쯤 아셔야 돼. 그지? 시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구조. It was not until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나 가고 that 다시 여기가 앞에가 이제 A야. 비로소 A를 하고 나서 비로소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B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읽어볼게. 잘 봐. 그가 발견하고 나서야 뭐뭇의 몇몇을? 원리, 마케팅의 원리의 몇몇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 뭐 했다고 그는? 증가된 성공을 찾았다. 근데 증가된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지? 그죠? B란 말을 붙여야 되는데 만약에 안 붙이면 그냥 차라리 안 있는 게 좋아요. 그지? 어쨌든 명사를 꾸며주는 효용사 같은 역할이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빼도. 어쨌든 내신 준비할 때는 중요한 건 이거지. 우서가 뭐 준비해야 돼? EDN 당연히 그지. 이 형태 명사 앞에 EDN 왜 ING 안 쓰고 EDN 썼는지를 정리하셔야 되는 거 그지. 내신 공부할 때는. 자 그럼 자 첫 문장 읽었어. 진우야 대답해봐. 탑픽 누구야? 형이 에디슨이야 그지. 이 탑픽에 대해서 잠깐 뭘 얘기했어? 당연히 버티에야 그죠. 우리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가려 읽어보자 말이야.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데는 어디니? 에디슨에서, 그러니까 버티에서 중에서 어딘 것 같아? 빨간 줄 쳐보자 우리. 에디슨에 대해서 뭘 얘기한 것 같아? 성공? Increase? Discover? Some? That? He? 그지? 이걸 몰랐다는 거지. 이걸 몰랐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지금 메인 아들 맞네?
메인 아이디어잖아. 벗을 주고 다시 자기 의견을 뱉었어. 그지? 마케팅을 몰라서 얘가 성공 못했고, 마케팅을 알고 나서, 이 문장이 그거잖아. 이런 마케팅을 알고 나서야 큰 성공했다는 거니까. 과감히 답으로 가볼까요? 얘하고 일치할 수 있는 말 찾아봐. 뭘까요? 마케팅 관련된 거. 과감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 괜찮아. 5번이야, 마케팅. 지금. 자, 우리 뭐죠? consider, 고려한다, 간주한다. likelihood는 가능성이란 단어예요. 거대 어떤 생산에 대한 가능성. 자, simplify, 단순화시킨대요. 디자인을. 그지? 발명해. 마케팅, 물론, 완전 이것도 마케팅 아니에요? 디자인도? 너무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들이대면 좀 단순하게 보세요. 일한다, 다른 발명가들하고. 가진다, 지식을, 법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미리. 둔다, 뭐를 두냐면, 소비자의 어떤 필요, 요구. 그지? 소비자가 원하는 걸 먼저 둔다. 5번이잖아. 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 이거? 과감하게 이걸 갈수 있냐라는 거야. 안 그러면 걱정하지 마, 그지? 다시 또 읽으면 되니까, 그지? 자, 갑니다. 아, 이런 답을 얘기하니까 또 싱거워지네, 또 이것이. 다시 이번에는 내신용으로, 내신용. 당연히 내신용이야. 내신용은 꼼꼼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꼼꼼하게 정리. 원어브 뭐뭐 사나죠? 갑니다. 뭐뭐 사나? 그의 첫 번째 발명 중에 하나는 워즈였다. 요거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 워즈가 누구랑 연결된 거예요? 예, 얘랑 연결된 거야. 그지? 뭡니까? failure. 실패였다. although, 뭐인데도 불구하고, much needed. 많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왔어. 이거 보세요. 짧게 줄였지? 당연히 어떻게 됐었겠어, 이거. 여기. 이 과거니까, 지금 이거 과거니까. 그렇죠. it, 뭐, was 정도. 이런 거 있었었겠죠. 근데 뺐어, 그지? 물론 이제 얘는 요렇게 얘를 요 앞에다 써야겠죠? 머치 뒤에 쓰면 이상하지? 자, 갑니다. 1869년에 그는 근데 여러분들 또다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시 또 여기서부터 새롭게 번역을 열심히 하시려고 그래. 자꾸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위에 읽었던 거와 연결시킬 준비를 하셔야 돼. 연결시킬 준비. 아, 지금 이제 무슨 얘기 한다? 아, 제가 마케팅을 알고 나서야 성공했다니까? 그전에 마케팅 몰랐어? 그럼 그런 과정들에 대한 예를 드는, 뒷받침을 드는 그런 문장들이, 내용들이 쏟아지겠구나를 예상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아. 차라리 안 읽는 게. 오히려 여기 번역해가지고 머릿속 다막 뒤죽박죽 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첫 문장하고요. 이 마지막 문장만 읽고 답 찾아내는 게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할 수 있어. 그렇게 자꾸 번역 들이댄 애들한테는. 그게 더 깔끔하다고, 오히려. 근데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수학에도 검산이 있듯이 갑니다. 봅시다. 1869년에. 자, 이제 내신용이야,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거? patent. 이거. 특허를 얻다, 특허를 내다의 뜻입니다. 특허를 얻었어. 뭐 열려? 투표 기록 장치 정도겠죠? 콤마 찍고 후가 아니라 위치죠? 시작. 요거 내신은 항상 이런 거 정리하셔야겠지. 위치 왜 왔는지. 그지? 당연히 뭐 and is로 바꿀 수 있고. 해석부터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록했다. 뭐가 없어, 앞에? 없죠. 대명사 맞아. 그지? 왜냐면, 계수점법은 where도 있고 when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록했어. 그리고 뭐 했어? 우리 토탈 되니까 털을드야, 털을드. 합쳤다는 거죠, 전부. 기록하고 합쳤어. 뭐를요? 투표를. 가로칩니다. 어디에서? 메사추세츠 주에, 여기에서. 레지스, 뭡니까, 이거? 잘안 보인다. 레지스레이처. 의회라는 단어예요. 좀 어려워. 의회. 메사추세츠 주에 있는 의회 거기에서 투표한 것들을 합쳤어. 기록하고. 더 빠르게. 뭐보다요? 챔버는 요거랑 같은 단어입니다.
의회의 오래된 매뉴얼 시스템, 매뉴얼은 손으로 하는 수기에, 그죠? 당연하죠. 그걸 발명했잖아. 옛날에 손으로 다 이렇게, 그치? 막 까발로 다 손으로 했는데, 그걸 좀 전기, 전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발명했대. 뭔가 촥 넘어가 뭔가 좀 빨리 됐나봐, 그지? 갑니다. 그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 왜 했을까? 잠깐 또 연결해야 돼. 잠깐 쉬고. 획기적인 발명품이지만, 마케팅 없이 성공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지? 그 얘기가 이어질 것 같아. 갑니다. To Edison. Edison's astonishment입니다. 요거는 그냥 옆에다 적어주세요. 요런 표현이 있어요. To. 소유격. 그리고 얘가, 감정명사. 그래서 이 소유격에게 뭐뭐 하게도, 이 감정을 하게도, 요런 게 가끔씩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의 표현이야, 그냥. 문장은 아니고요. 그, 에디슨이 놀랍게도, 깜짝 놀랍게도, 그, 이 표현 조심하세요. to 소유격 감정명사. 그러면 이 소유격이 뭐뭐 하게도. 이렇게 되면, 야, 보세요. to my, 뭡니까? surprise 했어. 그럼 뭐야 해서 어떻게 돼? 내가 놀랍게도. 그것은 당연하지. 우리 앞에 우리 그지? 연결하고 읽었으면 당연한 거야. 실패했어, 당연히. 왜 실패했어? 그리야? 처음에 뭐 얘기했어? 뭐 때문에 실패한 거야, 이거 지금? 마케팅을 몰랐어, 그지? 원리를. 갑니다. 에디슨은요, had not taken into account. 이거 중학교에서 나오는데요. take into account 에요. 아, 이거 또 적을 필요는 없는데. 뭐뭐를 고려하다. 생각하다, 뭐뭐를 고려하다, 이 뜻이야. 그지? 계속 갑니다. had not이니까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까 registrator였거든. 걔는 의외고. Registrator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요 R 붙였으니까 뭐가 될 것 같아? 의원이 되는 거야, 의원이. 그 의원들의 습관을 고려하지 않았어. 그들은 당연히 의원들이죠. 좋아하지 않았어요. 동사 뒤 투명사입니다. 뭐 하는 것을? 투표하는 것을. 원장님 아까 저 vote는 투표라고 해석하셨잖아요. 당연히 영어는 자리라니까? 아까 명사 자리 있었어. 그지? 얘는 지금 투명사로 쓰였잖아. 투표하는 것을 싫어했답니다. 빠르게, 그리고 efficiently. 그렇죠. 효율적으로. 얘는 병렬이 부사하고 부사 병렬이야. 자, 그들은 좋아했어. 또 투명사입니다. 뭐 하는 것을? 뭐 하기를? 로비 하는 것을. 우리 이거 로비란 단어 이거 많이 듣죠? 우리 어디 가면? 호텔 가면? 호텔 가본 적 없지? 또 이상한 생각한다. 그지? 호텔에는 식당이 있고, 저기 뭐야, 오션 월드 같은 것도 있고, 많이 가, 호텔에. 이상한 쪽으로, 그지? 불륜으로 가는 건 아니야. 로비는 뭐죠, 이거? 동사에다 투 붙인 거죠. 그러니까 동사 표현이 있다는 거죠, 로비. 로비가 뭐예요? 물론, 중요한 건 아닌데, 그죠? 우리 내신용이니까, 그죠?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행위를 로비라고 그래요, 로비. 그래서 그걸 주로 하는 사람 직업도 있는데 무슨 트라고 그러는데 그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로비스트라고 그래야지. 로비스트. 들어봤어? 로비스트? 그런 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만 막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거. 어찌 보면 연예인 매니저도 이제 로비스트야 사실은. 계속 그런 것만 하러 다니잖아. 자기 연예인 알리고 뭐하고 스케줄 잡아주고 막 그런 것만 위주로 하잖아. 로비스트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 일만 주로 하는 사람들. 어쨌든 잘 가세요. 그들은 좋아한다. 아, 그죠? 막 가서 그지, 막 서로 악수하고 그지, 막 소개하고 명함 나눠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들의 누구한테 로비하는 것을요? 펠로우, 동료입니다. 동료 의원들한테. 자, 만큼 처리합니다. 뭐만큼? 투표가 발생하는 만큼. 그지? 그러니까 투표가 진행되는 거야. 그지?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얘가 이걸 몰랐다는 거야. 의원들은 그동안 그지? 뭐서 그지? 아, 술 한잔 먹고 마시고 부어 막 그지? 놀던 시간 뭐 빨리빨리 끝나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장치를 만들었는데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이거 빨리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그죠?
합니다. 에디슨은요, had a great idea. 가졌어요.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죠? 요거 지금 또 나오네? 어떤 느낌 나? 앞에 거는 지금 실패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황 제시했지만 버텨놓고 견해 나오죠. 여기하고 답하고 뚫으셔야 됩니다. 갑니다. 그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뭐를요? 그 요구를. 무엇이에요? 소비자의. 지금 여기 잠깐 견해가 나왔지. 지금 여기 있는 부분하고 답하고 일치시켜야 돼. 5번. 뭐 빈칸까지 갈 것도 없어. 뭐? 빈칸을 먼저 읽고 앞뒤를 잘 읽으면 된다. 여보세요. 그거는 20년 전에 하던, 15년 전에 하던 거야.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옛날엔 그게 됐어. 빈칸 먼저 읽고 앞에 뒤에만 읽어도 대충 답을 찾을 수 있는. 옛날엔 쉬웠잖아. 수능이. 그때는 그런 게 됐었는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물론 단서가 분명히 있지만 크게 먼저 메인 아이디어부터 작가의 생각이나 견해를 끌어내지 않고 답의 근거를 끌어내지 않고는 앞뒤 아무리 잘 해석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갑니다. 자, 우리 아직 4시니까 그죠? 계속 정리해야 돼. 자, 그는 배웠어. 가르칩니다. 항상 가르치죠. 그치? 그의 실패로부터 배웠어? 아, 얘는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 목적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치? 실패로부터 배웠는데 뭐를 배웠냐면 그 릴레이션십, 관계를 배웠어. 어디 사이의 관계야? 그 유명한 시작? MB. 그치? Between A and B. 이거 적으면 안 돼. 이거 초등학생 돼서 설명하는 거야, 이거. 어디 사이에? 발명과 마케팅 사이에. 이 관계를 배운 거야, 이제. 물론 사실은 또 지금 보시면 박은 얘가 견해기 때문에 요 뒤에 내용도 얘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내려나가다 보니까 여기에도 지금 근거가 지금 있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보여? 답의 근거가? 그렇습니다. 광고잖아. 강부자 할머니가 광고한 거 있어. 뭐라고 되는지 알아? 부자 되고 싶니? 이름이 강부자잖아. 여보세요. 갑니다. 거의 다 왔어. 자, 에디슨은 배웠어. 자, 뼈란, 뭐야, 이거? 뭐 흔들렸는데? 지진인가? 방금 카메라 막 흔들렸는데? 카메라. 너 이거 칠 때 이게 글자가 툭 흔들렸는데? 근데 지금 누가 건드렸나 해서 본 건데? 카메라가 아니야. 얘가 흔들린 거야. 얘가 흔들린 거야? 아, 너야? 범인이? 아, 그러네. 나 바보 아니야? 글씨가 흔들렸으면 제가 흔들린 거지. 내가 왜 카메라가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그루야, 너하고 수준 맞춰준 거야. 알겠지? 눈높이. 원장님 특징 뭐야? 눈높이 교육. 딱 눈높이에 맞춰주잖아. 진우야, 그지? 너 눈높이에 딱 맞춰주잖아. 그러면서 서로, 그지? 뭔가, 동질감도 느끼고, 그지? 이렇게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느끼지 않고, 그지? 친구처럼 느끼고, 이런 동질감. 얼마나 좋아. 동료애도 느끼고. 여보세요? 갑니다. 설경구가 뭐라고 그래? 설경구가. 비겁한 변명이라고 그러지. 자, 에디슨은 배웠어. 뭐라는 걸 아는 걸 배웠냐면, 갑니다. 그렇지. 그냥 가면 되겠다. 요렇게. Must be integrated. 우리 integrate 그러면 통합하다예요. 통합하다. 근데 얘 주어가 남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지가 통합되어지는 대상이니까 수동태. 그지? 통합되어져야 된다. 마케팅하고 발명은 must be integrated. 통합되어져야 된대. 자, 그걸 배운 거야. 그래서 anything인데, 여보세요. 관계사지? anything도 명사요. 시작. 하는 님 붙이면. 팔리지 않는 어떤 것도. 그렇죠? 이건 지금 끝난 게 아니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I don't want to invent it. 팔리지 않는 어떤 것도 I don't want to invent it. 그렇지. 나는 만들고 싶지 않다. 이거 어디서 좀 끊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가도 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것의 세일, 판매, 액, 판매량, 이 뜻이 있어요. 증거이다. proof. 무엇의 증거냐면, utility. 유용성이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경제용어예요. 그리고 유용성은 성공이다. 그지? 그는 깨달았어. 여기 뭐 생각했지? 시작. 명동! 대사한테죠. 뭐라는 걸 아는 걸 깨달았어?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지금 보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를 읽었지만 답이 나오기 좀 힘듭니다. 유용성이란 단어를 그지 5번과 끌어들이기는 전혀 무리가 있어. 사실은 왜냐 유용성이란 말도 잘 몰라 우리. 유용성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유용성을. 그지? 효용성, 유용성. 이거 되게 말 어렵잖아. 그렇죠? 답은 뭐 하는 거였냐면, 저 뒤에 이거 했었죠?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다시 한 번. 그는 깨달았다. 뭐라는 걸 아는 걸 깨달았냐면, 그가 뭐뭘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뭘 두는 거? 소비자의 니즈를 first로, 그지? 어. 그리고, 자, 요거 누구랑 병렬이야? 빨리 따져봐. 누가 대답했어 이거?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어. 뭐 하는 것이? 여보세요, 우리 테일러 그러면 뭐지 원래? 재단사잖아. 근데 여기 자리는 누구 자리야? 동사의 변형, 그지? 동사의 변형 늘린 자리잖아. 투명사. 재단사 뭐 해준 사람이야? 그치, 옷을 꼭 맞춰줘야 돼, 안 맞춰줘야 돼? 맞춰야 되지. 그래서 맞추다의 뜻이 있어. 맞춰주다. 이거 이렇게 쓰냐? 맞추다, 맞춰주다. 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 필요하다는 거 알았어. 맞춰준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알았어. 그의 생각을. accordingly. 그러니까 뭐뭐에 그런 거에 따라서. 그죠? 예. 답은 명쾌하게 5번이라는 게 나옵니다. 딱 떨어지죠? 얘는 쉬운 문제야. 하야, 하, 지금, 사실은. 괜찮았어 이거. 오랜만에 들어볼까?